마사오와 저기 아브라함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0월 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제21차 APEC 정상회의 참석자 해외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박 대통령은 APEC 최고 경영자 회의 세션에서의 기조 연설을 시작으로 APEC 정상회의 공식 일정에 들어가 다자 무역 체제 강화를 위한 APEC의 역할에 대해 21개국 정상들과 토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21개국 정상들과 토의를 벌였다는 건 둘째치고요. 다자 무역 체제라는 말이 무엇인지 안다는 게 놀랍습니까? 니들이 놀라야 할 포인트는 그게 아니야. 아브라함 이용구에서 정확히 예측했다는 거지. 기억나십니까? 죽돌이와 아사코가 처음 만난 산토리니에 나타난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행선지가 발리였다니까. 나 신내렸나 봐. 예언자야. 어떻게. 대한민국 외교 루트를 쥐락펴락하는 본격 일본어 교육방송 아브라함 이용구 그 22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광고를 듣는 여러분들은 어쩌면 자신의 귀를 의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파격적인 제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 EBS가 개국한 이래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격적인 제안 내용은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 딴지마켓에 가서 자녀 혹은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EBS의 프리미엄 학습 프로그램이 탑재된 스마트패드 포켓 EBS를 구매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학습할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100일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100일 동안 열심히 공부한 후 포켓 EBS 구매비용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반품 없이 끝! 그렇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학습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후에는 포켓 EBS의 구매비용 전액을 환불해드립니다. 믿기지 않으시나요? 더욱 믿기지 않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구매비용 100% 환불은 딴지일보가 100% 보증합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진정한 지식 강국을 위한 EBS의 초강력 100일 프로젝트 포켓 EBS를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여자애들은 청소 아줌마 월급 10배 가방을 샀다. 아이들은 3.1 운동을 3.1로 착각해도 성적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니 행복했고, 어른들은 신문을 보면 자전거를 주니 행복했고, 언론사는 판매부수가 줄지 않으니 행복했다. 선거가 다가오니까 겁을 줘대기 시작했고, 난독증의 유권자들은 겁을 처먹기 시작했다. 선거가 끝나니까 겁을 안 주기 시작했고, 행복한 축구 얘기에 모두가 다시 행복했다. 세금 몇 바로 깎아주고 스트레스는 보여주고, 누가 몇 천 원 걸 어떻게 해먹든, 누가 몇 사람을 어떻게 죽이든, 난 살아있으니까 상관없으니까. 계속 착했다, 계속 착했다, 계속 착했다, 계속 착했다. 사람들은 착하게 만들었더니 사람들은 착하게 만들었더니 사람들은 착하게 만들었더니 사람들은 착하게 만들었더니 계속 착했다, 별 생각 없었다. 옆동네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민경이가 백혈병 환자가 되어서 죽어도 아무도 몰랐다. 같은 공장 같은 보직의 선영이 지영이도 같은 병으로 차례로 죽어도 아무도 몰랐다.
옆집 베트남 출신 새내기 한국 남편에게 맞다 지쳐 죽어갈 때에도 아무도 몰랐다. 집값 떨어지니까 비밀에 붙여두고자 했던 환상의 회의 내용에 따라서 모르는 척을 해줬다. 강제로 퇴거당한 1층 수포의 김씨가 투신 자살을 했지만 집주인이 알 바는 아니다. 집값 떨어지니까 비밀에 붙여두는 게 어떨까. 환상의 회의할 때 말하니 모두가 수긍을 했다. 그 무엇도 우리의 행복을 막을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아들 내미가 군대에 갔다 자살을 했다. 난 화가 났는데 아무도 화를 안 내줬다. 신문에 안 나오니까 결국 아무도 몰랐거든. 세금 몇 만원 깎아주고 3S라 보여주고 총수가 몇 천억을 어떻게 해먹든 왕이 몇 사람을 어떻게 죽이든 난 살아있으니까 상관없으니까 계속 착했다. 계속 착했다. 계속 착했다. 계속 착했다. 사람으로 착하게 만들었더니 사람들은 착하게 만들었더니 사람들은 착하게 만들었더니 사람들은 착하게 만들었더니 난 상관없던 사람들은 착하게 만들었더니 난 개모름 사람들은 착하게 만들었더니 시발 내가 죽였다고 네 모자랑 자라 사람들은 착하게 방금 들으신 노래는요? 네. 아브라함 리온고 22회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 곡이 들어갔다. 근데 왜 상관없는 이런 노래를 듣는 거죠? 제가 틀으라 그랬어요. 왜요? 이거 부른 인간은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데 네. 그리고 그 인간 스스로도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아브나인 이용걸 듣지 말라고 떠들고 다니는 나쁜 놈이네. 그렇지. 제대로 알고 있네. 반 아브나이파 선봉에선 인간인데 며칠 전에 한 3000년 만에 제가 노래방에 갔어요. 회사 회식하고 이제 노인네들하고 막 술 먹다가 2차로 노래방을 갔는데 저는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그 자영이라는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 자영이요? 그 고 장자연 씨 사건이 떠올려지는 가사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는 고 장자연 씨가 이렇게 사망하기 전에 이미 만든 노래인데 아다리가 죽이게 맞은 거지. 그 장자연이잖아, 이름이. 네. 그 노래 제목도 자영이고. 아. 그러니까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만든 건데, 직전에 만든 건데, 그랬대더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 놨더니, 가사도 참 좋아요. 네. 뭐, 3.1절을 3.1로 착각해도, 뭐 이런 거. 그리고 반상, 우리나라 반상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주 잘 나와 있죠. 가사에. 네. 그래서 노래방에 갔는데, 없는 거야! 근데 회식 때 이런 노래, 어두운 노래를. 아니, 그러니까 노래방에서 막 오만 노래 부르잖아요. 네. 그럼 그 중에 나는 있을 줄 알고 골랐는데, 없어! 그래서 제목으로도 찾고, 이제 가수 이름으로도 찾고 그러는데, 없어! 그래가지고, 아, 이 인간이 참 그, 반 아브나인 이용구의 선봉을 섰고 있지만, 그래서 인간성은 별로 안 좋지만, 그래도 작품과 좀 인간은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근데 노래는 좋다. 근데 이런 노래가 노래방에 없다니. 그래서 우리 넓은 아량의 아브라함 연구에서 노래방에 입점시키기 위해서 입점시키기 위해서 좀 틀어줘야겠다. 이런 이게 사람이 좁은 그릇과 큰 그릇이 역시 다르네요. 그지 딱 대비되지 않습니까? 다르네 진짜.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착하게 만들어놨더니. 노래를 선곡을 해봤어요. 네. 내 마음이니까요. 자,
아, 오늘 공지 들어갈게요. 그 이상한 아니 왜 자꾸 이상한이라고 그래? 이상한 특이한 직업 그리고 특이한 이름 이런 걸 공모를 했죠 해프닝에서. 네. 그래서 많은 이름들이 올라왔어요. 야 이렇게 없나 싶어요. 특이한 이름이 이상채 씨가 이게 특이해? 이상채 씨 상채야 보통 아닌가? 차라리 하체면 몰라요. 하체야. 이 하체. 하체야 이러면 하반신 침입파 떠오르잖아요. 네. 상체는 별로. 너는 하체가 좀 뭐라 그러냐. 그 하체가 불순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상체는 그닥. 네. 네. 이분은 뭐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최고. 최고 씨. 최고 씨. 뭐 그럴 수 있다. 네.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상체는 너무 그죠? 흔한 보통의 이름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당신은. 네.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김한울 씨. 아, 평범하죠? 평범하죠. 네, 김한울 씨. 표도태. 표. 약간 좀 올 뻔 했는데, 뭔가 좀 미비하죠. 그죠? 뭔가 확 와닿진 않네요. 예. 네. 정금지. 정금지? 어. 그러니까 금지. 금지. 어. 19금 뭐 이런. 네. 근데. 이것도 뭐. 뭐 그리고 이순식 씨. 순식 씨도 네. 좀 아무것도 뭐 순식이 네. 어때서? 근데 거꾸로 읽으라고 거기에 표시해. 아 식순이. 식순이. 에 그래도 에이. 에 그런 거 뭐지? 딱 이름을 참 딱 들었을 때 임팩트가 왔어요. 그러니까 윤상조 씨도 그래요. 상조 보람상. 네. 김기만. 이건 사람을 기만하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김기만. 그리고 최영희 씨. 영희. 이거 우리 좀 아브나인 연구에 약간 좀 각별한 철수와 영희. 이런 것 같은데, 글쎄요, 전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 해프닝이 아니라, 네. 딴지 라디오 아브나인 이용고 전용 게시판에 올리신 분은, 거래처 사장님 이름이 성인용 씨래요. 요건 좀 임팩트 있어요. 성인용, 인용 씨. 성인용. 그렇죠. 이분은 서 있는 자체로 19금이에요. 그죠? 돌아다니는 19금. 그래서, 성인용 씨. 그리고, 딱히 여러분들은 평범해요. 자신이 특이하다고 생각하지 마. 평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 특이한 직업. 네. 목수라고 하셨어요. 이건 특이한 직업은 아니고요. 요새 참 보기 힘든 직업. 그죠. 네. 근데 특이하진 않아요. 그리고 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해밀의 개발 및 유지 운용. 네, 저도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회사 광고하려고 올리신 것 같은데 그건 아니에요. 딱히 그럼 이건 미국처럼. 그다음에 심해용 무인 잠수용? 심해용으로. 심해용. 아 심해용. 바다 깊은 곳. 심해용 무인 잠수. 해밀의 개발 및 유지송. 아 이게 한묶음이야? 네. 한묶음이에요. 아 심해용이 아니라. 한글을 왜 이렇게 쓰니? 잘 썼는데? 심해용 무인 잠수용 해밀에. 해밀에라는 게 그런가 봐요. 뭐 이렇게. 잠수함 조그만 소형, 이렇게 위에서 원격 조종하는. 네네. 그거 개발 및 유지 운용. 운용. 특이하긴 하다. 특이하긴 한데, 아, 역시. 뭐 이런 소리 안 나요. 분발들 하세요. 지금 다니는 데서 빨리 때려치시고.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세요. 특이한 직업에 좀 도전해보세요. 특이한 직업과 특이한 이름은 좀 저희 기대보다는 네. 그렇게 파격적이거나 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이때까지 뭐 성인용 씨나 뭐 서발킴 씨가 제일 그리고 안타까운 게 하나 있죠. 이하채 씨였으면 재밌었을 텐데. 상채 씨라서 네. 저희는 상채는 취급 안 합니다. 네. 네. 상채 따윈 관심이 없어요. 하채가 그렇죠. 너도 그렇잖아. 왜 이렇게 좋아해?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특이한 직업, 특이한 이름은 여기서 접기로 하고요. 네. 대상이 없습니다. 네, 없는 걸로 하고. 그냥 성인용 씨는 네. 거래처 사장님이잖아. 네. 본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상이 없는 걸로. 서발킴 씨. 그러니까 서발킴 씨가 대상이네. 서발킴 씨는 서호모 씨하고 어떻게 조인해서 같이 오시면 좋겠는데 불가능할 것 같고 서발김 씨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abunai.masao@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직업, 특이한 이름 공모는 마치고요. 새로운 공모전은 다음에 하기로 하는데 해프닝이 광고가 끝났어요.
해프닝 광고가 끝났는데 제가 편집장님한테 그랬어요. 뭐 광고 끝나도 우리가 이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방송에서 계속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뭐 광고는 안 하겠습니다만 공모전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땐 이용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빨리 돈을 모으셔서 다시 광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방에 들어가기 직전에 네. 네. 오늘도 초대 손님이 한 분 오셨어요. 근데 여태껏 모신 초대 손님 중에 가장 직급이 그렇죠. 높았던 고위직 그렇죠. 그 대한민국에 몇 없는 고위직 출신. 출신. 그렇죠. 높았던. 전직이라는 얘기죠. 네. 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주부 특집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모셨던 우리 벙커 카페 직원 병풍일에서 다시 오셨습니다. 병풍일은 인사를 생략하고요. 네. 네. 우리 오늘 고위직 출신이신 출신이신 초대 손님과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직 판사고요. 네. 현재는 살림하고 있고요. 네. 저기 닉을 안 정했는데 네. 본명 말해요? 아니 편하신 대로 하세요. 닉은 어차피 제가 막 만들어요. 예, 저 이정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언감생심 한때는 트윗에서 또 인터넷에서 저분에게 국민 판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셨죠. 그리고 또 뻔뻔하게도 본인 트윗에 국민 판사 이정렬. 아니 백수 판사라고 했었는데 예전에 국민 판사라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저 언감생심 제가 본인은 안 하셨네. 예, 전 백수 판사는 올렸었고요. 네. 그럼 그러면 그 판사님 그 트윗을 리트윗 RT 하면서 네. 누가 사람들이 국민 판사 이렇게 올렸나 보다. 내가 그걸 봤나 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낯은 좀 두꺼우시군요. 아니, 낯은 좀 두껍지 않으시군요. 똥 오줌은 가릴죠. 다행이다. 네. 그 국민 판사라는 닉이 왜 붙었죠?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네. 제가 뭐 국민을 위해서 뭘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냥 판사 중에서 어떻게 네. 좀 이렇게 트위터도 좀 하고 그러니까 네. 뭐 좀 멘션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이라서 좀 다른 판사들보다 좀 가깝다고 생각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 너무 과분하고 뭐 인간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호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그게 특정한 사건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카새끼 짬뽕. 그렇죠. 가카새끼 짬뽕 합성 사진을 그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그 특정 네. 그 라면을 누가 합성해 가지고 뽀샵질을 해서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만들었는데 그걸 본인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리트윗을 했을 뿐인데 또 그 소위 말하는 조중동 이쪽에서 공격을 했었죠. 네. 네. 그리고 조중동에서 특히 조선일보에서 그렇게 적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우리나라 사법계의 그 우리법 연구회인가요? 예. 네. 거기 또 소속이시죠. 예. 네. 빨갱인 거지. 그래서 빨갱이. 여러 말 좋아합니다. 네. 거기다가 또 제가 알기로는 또 이제 고 노무현 대통령의 네. 그 영상 사진을 식사하실 때 이렇게 밥상에 올려놓고 식사를 하시는 사진을 인증하셔서 그래서 판사가 자기가 이제 아무도 모르는 방에서 혼자 그러면 몰라도 자기 그런 모습을 이제 트윗이라는 공간에 대외적인 공간에 막 보여주고 이러니까 거기다 가카새끼 짬뽕이라고 리트윗했는데 그 RT라는 것은 리트윗이라는 것은 동의가 거의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 포화를 막고 그래서 적출 대상이 된. 그랬는데 이 반대급부로는 국민 판사라는 애칭을 얻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죠. 맞죠? 비슷한 것 같은데 그렇게 네. 말씀하시니까 제가 되게 훌륭한 사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그 정직 6개월 되셨어요? 네. 네. 그 부분을 왜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좀 오래된 일인데 그렇죠. 이제 그 영화 부러진 화살 네, 관련해 가지고. 네. 네.
그 대상이 되셨던 주인공으로 나오시는 김명호 교수님. 네. 이제 부러진 화살 자체는 그분의 형사 사건에 관한 재판이었는데 네. 그 원인이 됐던 이제 민사 재판에 제가 주심 판사로 관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화에서 쟁점이 그 김명호 교수님이 실제 그 범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이제 쟁점이었고 또 인식되기로는 안 했는데 뒤집어 씌운다라는 그런 분위기였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위에서 이제 제가 주심으로서 역할을 했었는데 첫째는 제가 형사 재판의 주심이었던 걸로 오해를 하신 분들이 계셨고 네. 또 한쪽에서는 네.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 주심으로서 할 때 그때 그 재판장이셨던 그 형사 사건의 피해자시는 네, 네, 네. 뭐 그분이 실제 화살을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저는 현장에 있지 네.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 네. 그런데 적어도 그분의 어떤 뭐 기본적인 그 인간성이라든 그런 걸 보면 거짓말은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취지였었고 왜 그러냐면 그 근거로서 이제 그 합의를 할 때 재판 끝나고 나서 결론을 어떻게 낼 것이냐 할 때 물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그 김용호 교수님이 패소를 했지만 중간에 이제 승소 의견을 그분이 내셨었거든요. 그러니까 악의가 있거나 감정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이 합의 과정을 공개할 수 없게 지금 법원 조직법에 네.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규정을 어겼다 그래서 이제 징계를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부러진 화살 영화에 네. 그 석궁 교수라 그러죠. 처음에 이제 석궁 교수님이 찾아가서 어떤 재판장을 뭐 위협했는지 어떤 이제 사건이 사단이 벌어졌고 그거 그 사건에 이제 주심을 맡으셨죠. 네네. 그랬는데 이제 이게 내용은 합의 내용은 공개되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좀 열받으셨나 봐요. 예, 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그러니까 사실 법원 외부의 분들은 뭐 법원이 돌아가는 걸 잘 모르시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법원 직원분들 중에서 그 영화를 보신 분들 같아요. 저한테 이제 내부 메일을 보내시면서 왜 재판을 그런 식으로 했냐라고 저한테 항의를 하시는 그러니까 제가 형사 재판을 맡았었던 걸로 그래서. 그 저희 내부 검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네. 어느 쪽 재판을 맡았는지는 금방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안 찾아보고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비난을 적어도 법원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이럴 수 있냐 해서 화가 나가지고 글 써가지고 올린. 근데 그 화가 나서 글을 써서 올렸는데 거기에 원래 올리면 안 되는 네. 그 합의 과정 도출 과정 내용. 아 그거 올리죠. 거기에 그 디테일하게 올리셔서 네. 그래서 정직 6개월이면요. 공무원 사회에서 정직 6개월은 되게 센 거죠. 예, 그 특히나 또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공무원이랑 달리 뭐 아시겠지만은 몰라요. 아니 신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아. 파면이 안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징계 다른 공무원은 파면, 해임, 면직이 있는데 네. 판사는 제일 센 게 정직이에요. 네. 그리고 기간 중에서 제일 센 게 1년이고 아. 그러니까 정직 6개월이면 정직 1년 다음으로 센 거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높은 아 거죠. 판사는 파면이 공무원인데도 파면이 안 되나요? 예, 그 헌법에. 헌법 기관이기 때문에 네, 헌법에 저... 있습니다. 헌법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는 그 면직이 되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잘릴 수는 있는데 그것이 탄핵이나 네 금고 이상의 금고, 형벌 금고 이상의 형벌 네 그러니까 파면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센 징계를 받고 자 그 얘기도 크게 활자가 됐지만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이제. 사표를 내신 계기. 본드 판사라고? 그렇게 회자가 되곤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처음 듣는데요. 아, 그래요? 제가 본드를 불었나요?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문제로. 그래서, 울컥해서 본드를 발랐다. 활극적인 얘기죠. 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고, 제 인격 성숙, 한데 또 계기도 됐고 또 다시 그 언저리에 사표도 내면서 네. 인생을 좀 제대로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기회가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 개인적으로 그 이제 사건의 전모를 다 아는 저로서 그 부분을 여쭙고 싶어요. 왜 그렇게 사표를 내고 싶었어요? 아 맞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내는 게 네. 사실은 제가 꿈이 이명박 구속영장에 제가 사인하는 게 근데
제가 2004년도인가 형사재판을 맡고 2013년까지 형사를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안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저한테 맡겨진 업무가 뭐 세상에 안 중요한 소송은 없겠습니다만 돈 빌렸으니까 갚으세요. 뭐 임대차 끝났으니까 집 비워주세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렇죠. 민사로 예 민사 중에서도 이제 좀 액수 적고 상대적으로 좀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그러니까 언감생심이죠. 사실 그 저 구속영장에 사인하겠다는 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도 별로 뭐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당뇨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도 있지만은. 그 당시에 또 사건이 너무 밀려가지고 저희가 평소 재판을 일주일에 하루 하거든요. 나머지는 재판 준비를 하고요. 근데 사건이 너무 밀리니까 일주일에 이틀 재판을 늘렸어요. 그래야지 좀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업무량이 늘어나니까 건강을 상하고 건강이 상하니까 일하는 진도가 느려져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러니까 또 재판 준비 소홀해지고 그런 와중에 이제 몸과 마음이 그러니까 따로 좀 제가 검사를 받아봤는데 제가 우울증에다가 뭐 자살 위험이 좀 심하다고 그런 진단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요새 현대에서 뭐 정신병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냉정하게 얘기해서 미친놈이 재판하는 거니까 세금 받아먹는 입장에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사표 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반성을 했던 거는 그러니까 재판 준비를 이렇게 소홀하게 하면서 이 사건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그게 사람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한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나의 사건 숫자로만 보인 거더라고요. 결과적으로. 근데 제가 그래도 참 뭐 닮고 싶은 참 존경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그 말씀을 참 좋아했는데 사람 사는 세상은 커녕 제가 지금 사람을 숫자로 보고 있으니 이거는 할 짓이 아니구나. 그게 이제, 그니까 뭐 건강도 그렇고, 그 다음에 특히 정신과적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제가 제 삶을, 생각했던 삶을 올바로 살고 있지 못하다는 게 사표를 내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모든 게 복합돼서, 그런 그 환경이었다면, 가족분들이, 뭐 그 사모님이라든지, 자녀들이 같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좀 극복하는데 달라졌겠죠 얘기가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 부인과 자녀들이 있기가 힘들었잖아요. 창원지법에 계셨으니까 그렇다면 저희 아브나인 연구에서는 품번을 동원합니다. 그리고 다채로운 동영상들을 경유하면서 영위하면서. 이겨내곤 하는데 그런 어떤 처방은 생각지 못하셨나요? 처방은 사실 안 하다가 받는 게 처방이잖아요. 갖고 있으면 처방은 아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네. 알겠습니다. 그러네. 자 부장판사님이십니다. 부장판사셨잖아요. 예. 그때 그 한도 얼마짜리 카드가 나왔나요? 개인 카드요? 아니 법? 아, 그 법원에서 왜 저기 법인카드 주지, 법인카드라 그래? 뭐라 그래? 표현을 법인카드로. 예, 법인카드로 한도 판공비나 뭐 이런 거 다 쓰라고. 아, 판공비나 건강관리비나 뭐 막 이렇게 5만 가지 해서. 그, 그린카드라 그래갖고 공무원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네네. 그게 한 달에 290억인 액수가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근데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네, 얼마 안 돼. 가라로 이제 뒷구녕으로 쓸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건 뒷구녕으로 쓸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린카드라 그래갖고 그거 저기. 유흥업소에서 쓰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써야 되는 게 회식비.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왜 검사나 무리를 빚고 뭐 이럴 때 보면 한번 뭐 접대 받고 이래가지고 검사가 스폰서 막 이런 거 할 때 뉴스 한번 확 털잖아요. 네. 그럴 때 보면 꼭 뒤어서 이제 연관 뉴스로 나오는 게 뭐 검사들한테 무슨 활동비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되나 이제 무슨 카드가 나오는데 건강관리비. 또 뭐 그래서 헬스장에서 이렇게 운동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뭐 판공비가 얼마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기사 나오던데 그거 다 뻥이에요? 그게 아마 그 그린 카드일 겁니다. 그 개인적으로 쓸 수 없거든요. 근데 그거 검사들도 액수가 판사랑 연동되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스폰서는 스폰서라고 치고 공식적으로 세금으로 뒷받침되는 돈은 얼마 안 되네요.
네, 저번 주도 그렇고 저번 주도 그렇고 되게 돈에 집착하시네요. 아니 그건 그럴 수밖에 없지. 근데 지금 신기하죠? 그 아브나인 연구에 그 오시는 초대 손님들이 방청객들이 그때 치기공사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이번 회계사 저번에 회계사 준비하시는 분도 그렇고 판사님도 그렇고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돈을 못 벌고 못 있어요. 와. 대통령이 짱이라니까요, 우리나라는. 뭘 해먹으려면. 대통령이 돼야 돼. 대가리가 돼야 돼.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나, 이정열 전 부장판장께서는, 네. 오늘, 가정주부로서 이 자리에 오셨고요. 그리고 저희는 살짝 엿볼 수 있죠. 처방이란, 안 하던 걸 새로운 걸 내줘야 처방이지. 갖고 있는 거는 처방이 아니다. 네. 그럼 그건 좀 뭐라 그래요? 활용이라고 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방에 들어가 보죠. 기억나시겠죠? 아사코가 유광석 씨를 만나서 아, 네네. 20곡의 끝에 직업을 맞췄어요. 그래서 그랬죠. 유광석 씨가 제안을 했죠. 맞춰봐. 20곡의 안에 맞추면 내가 소원 들어줄게. 못 맞추면 네가 나한테 근사한 저녁을 사라. 그렇게 제안을 했고 아스코가 오케이 했어요. 그런데 덜컥 맞췄죠. 네. 이제 소원을 말해야 될 시간이죠. 아, 네.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뭐요? 그 아사코의 소원 공모하기로 했던 거. 까먹었어요. 역시. 공모를 했나요, 우리? 자, 집어치고요. 자, 이런 건 반성 안 해도 돼. 네. 난 그냥 가니까. 자. 소원을 말해야 될 시간이에요. 아사코가 유광석 씨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아, 드디어. 오호라. 오호라. 아저씨 진짜 유명해요? 와, 도도하다. 이거 뭔데? 세계 3대 배우라며. 그쪽 계통에서 아사코가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이야, 땡 잡았다. 뭐, 많은 의미에서 땡 잡았다. 그렇죠. 그래서 유광석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아니, 이 아가씨가 나 3대 배우야. 그러니까 아사코가 놀라요. 에? 그럼 증조할아버지 아, 할아버지 아버지 당신 다 그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 3대가 아니고 아니 할아버지 아버지 당신 3대가 그 직업이었냐니까 그 직업이 아니고 그 3대가 아니고 장인 정신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짬뽕집이나 라면집 이렇게 3대가 내려오는 대대로 네. 이어져 오는 그 3대가 아니고 대대로 테크닉을 전수하는 그렇죠. 야이씨 괜찮다. 야 너는 내가 이 말을 하고 넘어가자. 네. 야이씨 너는 네. 내가 왜 너한테 애걸복걸을 해야 되냐. 내가 한두 번 애걸복걸을 했냐. 저가 우리 좀 왜요? 도도하고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러니 좀 시니컬하고 좀 콧대 세고 시크하게 응 시크하게 그렇게 좀 캐릭터 좀 잘 짜렸더니 얘는 저번서부터 떡 좀 치자 그러질 않나 그 테크닉을 가르치자 그러질 않나 아, 내가 살 수가 없다 내 인내심의 한계가 다 다르고 있어 지금 이거는 자, 내려놓으라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너 3대 배우야 그랬더니 에? 할아버지 아버지 아이씨 그 3대가 아니가 어? 원, 투, 쓰리, 그, 세계 3대, 영화제처럼, 뭐, 베니스. 베니스? 뭐 그, 깐 영화제, 깐느, 베니스, 베를린, 3대 영화제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3대 배우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아사코가, 오케이. 그러면, 소원을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사장으로 있는, 바나나 엔터테인먼트의, 개런티 영원으로, 계약하자. 아, 아사코가 사장인가요? 그니까, 아사코가, 금 만들어냈어요. 아~ 유명한 배우라고 하니 얘를 데리고 내가 영상 사업을 하면 잘 되겠다. 대단한 여자다. 진짜. 아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원래 아사코 꽃뱀 출신이에요. 아니 그 죽돌 형한테는 그러면 돈이 없잖아. 그지잖아. 아니 죽돌님한테는 막 그렇게 막 참회하라 그러고 네. 그간 팔았던 그 여자들 여운에 그렇죠. 망하려고 화려하고 막 뭐 네. 하고 그 다 사과하라 그래 놓고서 아니 그것도 진심일 수 있지 충분히 왜? 아니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막 그렇게 죽돌이가 막 약타고 이런 거는 같은 여자로서 개 쓰레기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얘는 비즈니스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죠.
아니 야, 그 정도 강단이 없으면 야쿠자 그 도쿄 호또 아, 야쿠자 애들 막 들이대는데 쫄지 심장 벌렁벌렁하고 근데 얘는 어때요? 쫄지 않죠. 뭐야 이 새끼들. 왜냐면 같은 바닥 세계에 있었거든요. 아사코가요. 아사코가요. 비즈니스 감각이 있어요. 오. 그래서 바로 세계 3대 배우라고 하니 야, 얘 데리고 돈 좀 벌어볼까? 근데 소원을 빌라 그랬잖아요. 네. 노 개런티로. 아, 저는 생각지 못했어요. 몇 년간? 3년. 3년? 3년. 노예 계약이네. 그렇죠. 3년 동안 노예 계약. 핸드폰. 그렇죠. 핸드폰. 저도 사실 3년이라는 게 거기서 그 촬영하는 거 아니면 그 인터넷 그런 3년 약정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유광석 씨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야, 요거 봐라. 하지만 자기도 남자고 뱉어놓은 게 있잖아요. 사실은 유광석이 순수하게 소원을 걸었을까요? 뭔가 뒤 꿍꿍이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좀 업종이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굉장히 유명한 막 칠성급 호텔의 대표 셰프야. 그 사람한테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 무슨 소원을 말하겠냐? 음식 만들어주세요 밖에 더 나와. 그렇잖아. 네. 그거처럼 쌀집 아저씨한테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쌀 내놔. 어, 그렇게 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이 있으니 나한테 소원을 빌어달라는 거, 그러니까 들어달라는 아. 건 나를 뿅가게 해주세요. 나를 홍콩에 보내주세요.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럴 줄 알고 이제 던진 건데 전혀 다른 노예 계약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 이거 봐라. 그래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자 여기서 우리는 리밍 포인트를 하나 챙깁시다. 법적으로 이 계약이 성립하냐고 봐서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소원을 말해보라 그랬더니 네. 그러면 노 개런티로 나랑 3년 동안 우리 회사 소속 연예인이 되라. 예. 그러면? 증인도 없는데요? 아니 그거는 저기 얼마 증명하냐 문제인데 아니 근데 오늘 주부 특집인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야 되죠? 리빙 포인트.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 무효가 되려면 그 계약 자체가 어떤 법률이라든가 사회질서에 위반이 돼야 되는데 네. 소원 들어준다는 계약이나 그다음에 그런 그 보수를 받지 않는 그건 뭐 자봉일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런 계약 자체는 다만 그 계약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행동이 무엇이냐가 문제인데 문제인데 그거 자체로는 좀 문제는 없었고 자 이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아사코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래서 그래서 그리고 유광석도 화들짝 놀라거나 진저를 치거나 이렇지 않아요. 야, 요거 봐라. 요 녀석.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볼까?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유광수 씨도 벌만큼 벌었고, 유명하니까. 3대 배우니까. 어, 그래서, 오케이. 좀 재밌네. 한번 하자. 오케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이 바나나 엔터테인먼트를 차려서. 바나나. 바나나. 왜 하필이면 바나나야. 아, 그게, 이 아사코하고 유광석 씨하고 어디 있었어요? 펑크 있었잖아요. 근데 이 아사코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는데 그 벙커 메뉴 중에 오렌지, 자몽, 그리고 사과, 그리고 바나나 이렇게 있었어요. 바나나가 있나요? 바나나 없는데? 아, 씨발, 좆됐다. 없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뭐 이따 치고? 아, 그런, 아, 이래서, 아, 얘가 이 아사코가 순간 머리 탁 돌려서 어? 회사 이름 급조해야 되는데?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이러고 있는데 메뉴판을 딱 보니까 오렌지, 자몽, 사과 막 이런 거예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옆에서 총수가 바나나 이렇게 돌리면서 지나가고 있어요. 칠랄로 팔랄로 아무 생각 없이 바나나 이렇게 돌리면서 어? 저 새끼! 날 버렸던 나쁜 새끼! 근데 마치 손에는 바나나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바나나 엔터테인먼트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그 김어준 총수에 대한 반발심으로 아 그래서 바나나를 그렇죠. 바나나 엔터테인먼트가 된 거예요. 송이버섯 엔터테인먼트보다 안 돼요? 네, 그죠. 송이버섯은 좀 이상해요. 송이버섯. 근데, 왜 바나나 안 파냐? 네? 바나나 왜 안 팔아요? 아, 예, 곧 출시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거봐요. 아, 역시 마사오. 대원자야. 나 신내렸나 봐. 어, 진짜 마스트맨 아무스가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진짜 다 때려맞춰. 곧 출시될 바나나.
근데 어쨌든 그 이름 바나나 엔터테인먼트라고 바나나 기획 사죠. 네. 회사를 만들어서 이제 둘이 사업 파트너가 돼서 하기로 해요. 3년 동안. 유광석은 요거 봐라. 오늘 갈 때까지 한번 가봐라 그래. 오케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기투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자, 넌 사업을 하기로 했어. 제일 먼저 뭐 하냐. 물론 사업자 등록증도 내야 되고 뭐 구청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해야 되지만 일단 그거는 이제 내일 날 밟고 하는 거고 일단 또 뭐가 필요해요? 계약서? 아니 계약서는 이제 뭐 노예계약 하기로 했고 자 사무실이 필요하죠. 아 사무실. 그렇죠. 사무실이 필요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돌아다닙니다. 왜? 속장속장이. 야, 뭐 준비된 것 마냥. 원래부터 나는 이 직업을 원래 알고 있었어. 속장속장이네요. 야, 이거 근데 꽃뱀이 아니고 사차인데요. 아사코가? 아사코가 이건데 네 개? 그러니까 이 아사코는요. 여러분 마음 먹으면 그냥 돌이켜 보세요. 제 1회 때부터 우리 파일럿 때부터 돌이켜 보세요. 자기가 마음 먹은 건 다 했어요. 그것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직진만 했어요. 신녀석. 그런 그렇죠.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 병편지도 그 대표적이죠. 죽돌이라 찾아주러 가자는 거 아니었어요. 아사코가 먼저. 이거 주인공 찾아주러 가자. 그랬잖아요. 그냥 딱 앞에 보이면 오케이. 거기다가 더 불을 지른 건 뭔지 아세요? 어? 그 마사오 박사가 헤어지세요.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맞아요. 자기가 새로 깨달았잖아요. 네네, 진취적인 네. 자기 독립된 삶을 사랑하기로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 그러니까 난 거기서부터 알아봤어요. 그 쇼핑백 들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저는 일본인입니다.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쇼핑백에서부터 그 자기 자신을 탁 드러냈어요. 사랑하는 네. 자기애가 강한.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호환 마마가 아니에요. 공중 화장실이에요. 변기 뚜껑을 조심스레 발끝으로 들어올릴 때마다 여자들은 조금씩 수명이 단축되는 것 같아요. 특히 변기 커버에서 누군가의 체온이 느껴질 때 이런 브라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모를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뉴비 무한 동병상련의 필수 아이템 접착식 휴대용 변기 시트 굿커버를 소개합니다. 굿커버에는 특수 접착제가 붙어있어 총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정말 쉽고 편하게 그리고 미끄러짐 없이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25초면 물에 완전히 분해되는 종이 재질이라 뒤처리도 완벽하며 휴대용 면 케이스가 포함되어 있어 휴대와 보관이 편리합니다. 접착식 휴대용 변기 시트 굿커버. 지금 바로 딴지 마켓에서 확인하세요. 딴지 마켓의 흔한 가격. 대한민국 최저가로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곳을 보호해드립니다. 아이 좋아. 독서의 계절을 맞아 국민도서관 책꽂이가 전국의 딴지스를 후원합니다. 단돈 10,000원의 연회비에 전국 딴지스들은 한 번에 25권의 책을 최장 두 달간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유아동 도서를 비롯 뼈와 살이 타오르는 19금의 다양한 장르까지 절판된 고전과 지금 막 출간된 신간까지 다양한 책을 택배로 집에서 편하게 빌려보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에 있는 많은 책을 버리고 싶지는 않고 보관할 것도 마땅치 않아서 고민이셨던 분들은 이제 국민도서관 책꽂이에 마음 놓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기증이 아닙니다. 키핑입니다. 돌려받고 싶을 땐 언제든 되찾을 수 있습니다. 넉넉한 대여 건수와 충분한 대여 기간, 키핑에 이르는 혜택을 딴지스는 국민도서관 책꽂이와 특별히 협의한 연회비 단돈 10,000원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딴지 마켓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나눔과 공유가 바로 가장 경제적인 재테크입니다.
평산네이처 아로니아진 현대 레알 사전. 국정원 국민 건강 정상화 및 원기 회복 프로젝트. 육식을 즐겨하는 폴란드인들의 고혈압, 심맥계 질환 극복을 위해 폴란드 정부가 국책 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영약 아로니아 열매. 물타기 국내 최대 함유량 32.5%의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정직하게 눌러담아 매우 진하기 때문에 물타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NLL 노 리미티드 로우 프라이스. 5월 한 달 동안만 유지하기로 했던 40% 할인가로 계속 판매합니다. 쫄지마 무더위 닥치고 아로니아 진. 오직 딴지 마켓에서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저 그래서 사무실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쇳불도 당김에 빼죠. 빨리 갑시다. 그래서 사무실? 돈 있어요? 아사코한테 물어봐요. 네. 그걸 왜 내가 내?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소속사 연예인인데, 어? 당신이 내야지. 이게 무슨. 아니, 개런티도 없는데. 계약금까지 내려니까, 돈을 토해내려니까. 근데 유광석 씨는, 우리 속담에 옛말에 그런 말도 있죠. 옷깃만 스쳐도 2차.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 있죠. 옷깃만 스쳐도 2년이지. 2차, 2차. 2년이지. 나는 반평생을 2차로 알고 살았다? 그래요? 이 옷깃만 스쳐도 2년이지. 뭐, 의미는 통하잖아. 뭐라고? 2년? 2년. 오케이, 오케이. 2년이든 응. 2차든, 뭐, 아무튼, 뜻은 통해요. 어쨌든, 유광석 씨가. 어, 씨발, 난 반평생 그렇게 해서 알고 살았는데. 자, 그래서, 야, 이 옷깃만 스쳐도 2년이라더니, 이 2년이 어디까지 한번 가나 보자. 어. 그래서, 오케이. 뭐, 서울이, 부동산 값이 일본 도쿄보다는 훨씬 싸잖아요. 그렇죠. 뭐, 내가 뭐 그것도 보증금이잖아요. 돌려받을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와, 어, 네 신대로 멋대로 한번 해봐. 이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기가 차니까 너무 뻔뻔스러우니까 오히려 그냥 아버지 미소 있죠. 그러니까 아빠 미소. 아빠 미소를 지으면서 어디까지 가나 한번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야, 설득력 쩔죠? 뭔가 안 꽃뱀이 된 거지, 아사코가. 그래서. 설득력이 있네요. 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여기 동강교회 뒤편이라든가. 저 동순교회. 어, 동순교회 아니라 동순교회. 동강교회는 우리 집 옆이구나. 동순교회 뒤라든지 아니면 저쪽 그 성대 근처. 근데 돌아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부동산을 딱 다녔어요. 여기저기 들어가 봐요. 뭐 사무실, 조그맣게 오피스텔 하나 얻으려는데 어디 없나요? 오피스텔? 여기 없는데, 막 이렇게 다가다 어느 한 군데서, 여기 오피스텔 있어요. 괜찮은데. 하나 있어요. 사무실로 딱 조그맣게 쓸만한 거. 있대요. 그래서 봤어요. 너무 깔끔하고 좋아요. 계약합시다. 당장. 유광석 씨, 가서 돈 찾아와요. 너무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도도하자. 씨발, 이러면서. 그래서 돈을 찾아와요. 찾아와, 돈? 네, 그걸 찾아와요. 찾아온. 네, 그리고 이제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그동안 밀렸으니까 진도 좀 쭉쭉 나가자고. 계약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집주인이 와서 사인을 하잖아요. 복덕방에 만나가지고. 네. 부동산에서 만나, 왜? 아, 연식 바시 복덕방이래. 부동산에서 만나서 하잖아요. 자, 그래서 집주인 아줌마가, 오피스텔 주인 아줌마가 오셨어요, 또. 네. 마침 시간이고 집 근처에 사네? 쫄래쫄래 왔어요. 어? 아줌마가. 알아봐요? 상태가. 알아보는 것도 재밌겠다. 아줌마가 유광석 씨를 알아봐. 왜냐하면 너무 유명한 분이니까. 3대 배우니까. 근데 어쨌든 그 알아본 게 아니라 아줌마 상태가 많이 이상한 거야. 그 척추 장애인이라 그러죠. 아~ 척추 장애인이요. 꼽추라 그러죠. 아~ 네. 척추 장애인. 그 등이 많이 굽어가지고. 네. 되게 안 좋으신 거야. 좀 장애인이신가? 그래갖고, 이분이 왜 이러신가? 근데, 계약서 이렇게 쓰려고 이렇게 꾸부정 하다가, 뭐 옆에 뭐 쓰레기 버리려고 하는데, 똑바로 펴져! 허리가! 그래서, 뭐야, 장애인 아니잖아! 네. 근데 다시 굽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너무 궁금하잖아! 그래서, 아사코가 물어봐요. 아니, 허리가 좀 안 좋으신가 봐요. 좀 지나치게 이렇게 좀 굽으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그 집에, 고2짜리하고 고3짜리 애가 있는 거예요. 고2랑 애들 고3이요? 사교육비 때문에 허리가 휜 거예요. 허리가 휘었어요. 아~ 지나치게 휘었어요. 아,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 아줌마가
오피스텔도 있잖아. 네. 집에 돈이 좀 있다는 얘기잖아. 자기 집하고 오피스텔도 있는데. 네. 근데 그 오피스텔 월세 받아가지고도 모자란 거야, 애들. 아. 고액 사교육비 때문에. 아, 공부시키려고. 근데 허리가 막 이렇게 휜 거예요. 그 아사코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네. 아이고, 그의 사연을 딱 듣더니, 에? 아줌마, 포켓 EBS 빡공 모르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가? 에, 뭐, 뭐요? 포켓 뭐? 포켓몬스터? 포켓 EBS 빡공이라고 있어요. 아사코는요? 네. 우리가 아는 아사코는요? 네. 취미가 뭐죠? 유일한 취미가? 돈 뜯어낸 거 빼고? 딴지 마켓 매니아잖아요. 맨날 딴 시간만 나면 딴지 마켓 들어가서 홈쇼핑 하는 게 취미잖아요. VVIP. 네. VVIP죠. 어머. 포켓 EBS 빡봉이라는 상품이 새로 런칭이 됐네? 이러고 본 거예요. 네. 그 전전날에. 아, 우연히. 우연히. 이게 기가 막혀요. 이게. 딱딱 들어봤네요. 34만 9천 원이다? 비싸지? 비싼 건가? 비싸지. 34만 9천 원인데. 근데, 우리 그거 떠올립니다. 갤탭. 갤럭시 탭 있죠? 네. 그거랑 똑같이 생긴, 그, 태블릿. 네.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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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블릿 PC. 아, 그, 영어니까 뭐. 한국말도 못하고, 일어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태블릿 PC. 태블릿 PC. 그 갤럭시 탭 같이 네. 똑같이 생겼어요. 태블릿 PC인데 이 태블릿 PC의 용도는 뭐냐? EBS에서 제공하는 수능, 강의, 동영상 전용. 아, 다 볼 수 있는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일이에요, 100일. 아, 100일 과정으로. 네, 100일 거예요? 과정으로. 그런데 34만 9천 원이에요. 네. 그런데 이걸 매일 1시간 반씩 강의를 듣고 100일 동안 하루도 빼지 않고 350자 이상의 강의 내용을 들은 걸 요약 정리해갖고 올리잖아요. 네. 그러면 100일 후에 34만 9천 원을 환불해줘요. 오. 공짜로. 그리고 그 태블릿 PC는 갖고 그대로 갖고 자기가 가지고 그냥 학생이. 좋은데? 좋은 정도가 아니지, 인연아! 이거는 씨발 뭐라 그러냐 이거는 거져주는 건 이거는 그쵸? 땡큐죠. 이게 에? 에? 그런데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100일이면 석 달 열흘이에요. 네. 그죠? 니들이 연애질 한다고 100일 후딱 지나가잖아요. 그거 생각해보면 정말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또 사람이 매일 안 하던 짓을 뭔가를 100일 동안 한다 그러면 깝깝하죠. 네. 그러니까 얘들은 얘들이 아니라 이 우리 광고주님들께서는 50일만 하면 네. 50%를 환불해줘요. 오~ 34만 9천 원에 50%면 얼마냐? 뭐, 아무튼 15만 원 얼마 될 거 아니야? 17만 원 얼마 될 거 아니야? 그걸 환불해줘요. 원래는 그것만 했는데, 네. 딴지 마켓에 입점하면서 100%, 100일을 하면 100%를 해주겠다. 그러면, 아니, 딱 생각해도, 그것도 기계도 그 소비자가 갖고, 돌려주지도 않고, 금액도 100% 환불해주고, 그러면 걔들은 뭐 먹고 살아? 그렇잖아. 안 할 걸 알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야, 니들이 해도 뭐, 뽑기 하냐? 그거 동네에서 이거 뽑기 하는 거 있잖아. 다트 이렇게 던져가지고. 그런 거 안 될 거 알고.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애들이 내, 우리 광고주님들께서 내세우는 건 그게 다 잠재적 고객이다. 아. 그래서 100일 동안 네. 자기가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요새 유행하잖아요. 네. 자기가 학습 계획을 짜서 100일 동안 매일 꾸준히 이걸 했을 때 학습 성취도라든지 성적이 오르는 게 네. 자기 스스로도 느껴지거나 또 부모가 느끼거나 그러면 주변에 입소문이 장난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특히 건강 좋다 그러면 그죠. 동네 그 뭐 바퀴벌레가 안 남아난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다음에 애들 공부 도움 된다 이러면 또 발칵 뒤집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100% 환불해주고 기계도 너 가져라. 입소문만 난다면 우리는 더 큰 걸 얻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EBS. 이 컨텐츠, 이 학습. 응? EBS면. 공부를 안 해서 솔직히 내가 몰라. 난 솔직히 뭐 EBS를 봐서 뭐 공부를. 자, 리빙 포인트. 왕년에 공부 좀 하셨죠? 반성지.
현서 씨 닉네임. 시험은 잘 보기는 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사법고시 네. 붙었잖아요. 네. 그죠? 네. 자, 판사님께서 예. EBS 이 전용 수신 그 프로그램 강의를 100일 동안 하루도 끊임없이 하고 350자로 그 강의 내용을 요약한 걸 매일 올리고 이런다면 성적이 오를까요? 안 오를까요? 당연히 오르죠. 그죠? 당연히요. 그리고 국민판사님께서 우리 그 지금 저 사법고시를 패스하셨잖아요. 네. 만약에 국민판사님 공부하던 학창 시절에 예. 이런 기회가 있었다면 예.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3대가 받아야죠. 이런 포켓 EBS 빠꽁! 빠꽁! 왜 빠꽁인지 나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포켓 빡시게 EBS 공부하자. 빠꽁. 어, 빡시게 공부하자. 그렇지. 그건 뭐 나도 듣기 생각해. 어쨌든 그 근데 학생만 구입할 수 있는 아니요. 어, 성인 토익도 들어있어요. 아, 토익. 좋다. 네. 요새 집에서 노신다면서요? 아, 근데 아, 이정렬 판사님과 살림하신다면서요? 이정렬 판사님은 네. 저희가 알기로는 네. 딴지 마켓에 네. 진짜 VIP세요. 아 그래요? 네. 아, 저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아직 오늘 상품 많아요? 자, 포켓 EBS 빠꽁 34만 9천 원인데 학생이 100일 동안 아, 50일만 하면 50%, 100일 다 하면 완료하면 100%. 거기다가 태블릿 PC까지 너 가져. 이런 조건에. EBS 그 수능 혹은 성인은 토익 네. 뭐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대. 그거 니네가 들어가서 봐봐. 어쨌든 그거를 아자코가 이 아줌마한테 얘기해 주니까 그 아줌마가 허리가 확 펴지면서 허리가 확 펴지면서 거기서 막 트위스트를 추기 시작한다. 막 춤을 추면서 네? 어, 그래 안 그래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 거져주는 거는 허리가 확 휘면서 막 춤을 다이아몬드 스텝을 걸면서 어 띵까 띵까 어우 씨발 이걸 나는 뭔, 왜 몰랐지 그래요. 그러면서 너무 고맙잖아요. 네. 보증금도 깎아주고요. 월세도 관리비만 받게 합니다. 오. 왜냐면, 한 달에, 그, 애새끼 둘 때문에, 과외비만 700만 원이 나갔거든. 오. 근데, 34만 9천 원을 끼워줬잖아! 이거는 진짜 그냥 공짜네요, 그렇죠. 응? 사셔야겠네, 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냥 오피스텔을 주고 싶지만, 어쨌거나, 자. 야. 아, 보증금도 깎아주고, 월세도 관리비만 받게 합니다. 행운의 여자네요. 형 그렇죠. 다른 거 광고는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지금 이걸 벌써 이렇게 세게 하면은 아니 근데 이거 저기 그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네. 그 정부에서 뭐 쓸데없는 전월세 대책 내놓지 말고 네. 매일 딴지 마켓을 들어와 봐라. 그 정보를 얻으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집주인한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주면 월세나 전세 보증금 깎을 수 있다. 네. 이 전월세 대책으로 아주 좋은 그렇죠. 아~ 저기 일이 너무 커지고 있고요. 자, 그냥 스토리상에서만 그렇게 가는 걸로. 자, 그래서 스토리는 스토리인 걸로. 그리고 저 박근혜 정부가 과연 이걸 받을지는 꿈도 안 꾸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래서 홈케이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이 잘 풀렸네요. 땡큐잖아요. 그래서 이제 둘이 사무실이잖아요. 네. 근데 오피스텔이라는 게 뭐죠? 오피스 플러스 텔이잖아요. 네. 살림도 할 수 있잖아요, 거기. 그러니까 이제 뭐 다이소 이런 데 천냥하우스 이런 데 가서 물건도 사야겠죠. 그리고 이제 저녁도 해먹어야 되고 그래서 장애를 갑니다. 아, 둘이. 같이. 그렇죠. 유강석이랑 아사코랑 장을 보러 가요. 그렇잖아. 자연스럽지 않나요? 자연스럽네요. 그렇죠? 네. 여기까지는 설득력 쩔죠? 네. 감사합니다. 아, 형 그러면 아사코의 한국 이름은 뭐예요? 아직 없죠. 아, 아사코. 네. 이따에 나와 나중에 나와요. 왜냐면 구청에 가서 등록해야 되니까. 등록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명의로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명의로. 외국인 명의로 한다? 아, 그거 다 써놨는데. 아사코면 조자 아니에요? 조자? 조자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장을 보러 가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주부 특집이죠. 네. 자, 장을 보러 갑니다. 아, 우리 병풍 1. 네. 깜짝 놀랐어요? 네. 저 동안, 저는 편의점 가서 담배 한 갑도 못 살 얼굴이잖아요? 아, 그 정도는. 아, 그 정도는 아니에요? 야, 견제 들어가냐? 근데, 어쨌든, 우리 병풍 1이 주부래요.
뭐 그거는 좀 사실 놀랐어요. 주부라는 거.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살림을 안 하게 생겼잖아요. 네, 전혀 안 하게 생겼죠. 그죠? 네. 근데 살림도 하고 요리도 안 돼요. 심지어 그리고 약간 결벽증 기가 좀 있어서 깔끔 왕이라며 청소도 그렇게 잘 안 돼요. 전혀 안 그렇게 보이는데. 어, 칭찬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아사코랑 유광석이랑 장을 보러 가요. 일단. 근데 뭐 이불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지만 어쨌든 오피스텔이에요. 신혼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절하지 마. 아직 아사코가 더럽혀지진 않았어요? 좌절해. 자, 그래서 장을 보러 가요. 자. 주부. 일본어로요? 슈후. 그렇죠. 네. 유부녀. 일본어로요? 히토즈마. 그렇죠. 인처라고 해서 유부녀란 뜻인데 우리나라는 유부녀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유부녀를 인처라고 합니다. 근데 히토즈마. 이게 쯔마 했었죠. 우리 그 추석 특집 때. 네네. 네. 부인? 부인, 아내, 처, 옥상하고 그다음에 쯔마 했었죠. 네. 일본어로 한번 해 주세요. 즈마. 그렇죠. 그 히토즈마 하면 유부녀입니다. 그리고 슈후 하면 주부입니다. 이 정도 강조를 해줬으면 빨리 검색하세요. 그리고, 외우세요. 그리고 외우셔야죠. 이런 것도 있어요. 특이한 것 중에 일본 말 중에 단지처라고 있어요. 단지처요? 네. 단지처. 이런 건 잘 모를 거예요. 네. 어, 단치즈마라고 해서 단치즈마? 단치즈마. 이 단치가 뭐냐면 단지. 아파트 단지 할 때 단지예요. 아~ 빌라 단지,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재밌는 게 단지처라는 독립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에 사는 유부녀들. 아, 아~ 그래요? 네. 그걸 단지처라 그래요. 단지즈마라 그래요. 아파트에서 사는 한자로 단지처라고 씁니다. 자, 검색 제공은 여기서 끝입니다. 외우세요. 네. 오늘 주부 특집. 그러니까 슈후 토크쇼. 가 되겠네요. 자, 장을 봅니다. 어, 생선 코너로 가볼까요? 자, 여기 오징어가 있네요. 이까. 그렇죠. 우리 그 오징어 많이 먹죠. 네, 많이 일본도 먹죠. 해산물 많이 먹는데 그중에 오징어도 참 많이 먹어요. 네, 많이 먹죠. 이까. 자, 어, 이거 대표적인 일본에서 잘 먹는 음식이죠? 네. 새우. 일본어로요? 에비. 그렇죠. 네. 에비. 그리고 요것도 있어요. 이거 징그럽게 많이 들었죠. 문어. 일본어로? 타코. 그죠. 그, 타코 와사비란 것도 있지만, 네. 그, 타코야끼라고 하죠? 네, 타코야끼. 그, 야쿠는 굽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문어구이. 근데 문어구이. 이게, 그냥 단지 문어만 구운 게 아니라, 이걸 붕어빵처럼, 네.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그 안에. 안에 문어를 넣고. 그렇죠. 이렇게 빙글빙글. 일본에서는 낙지란 말 따로 없죠. 네, 낙지라는 건 없죠. 오징어와 문어를 구분할 뿐, 네. 문어와 낙지는 똑같이? 타코. 예, 이거 하나로 씁니다. 네. 아, 그거 참고하시고. 낙지가 없었던 것 같아. 못 본 것 같아, 일본에서. 그래? 네. 나도 아, 낙지가 없어? 네. 그러게? 낙지는 못 본 것 같아요. 나도 기억은 잘 안 난다. 근데 어쨌든 낙지라고 따로 표기하는 단어는 없고요. 네, 없어. 그냥 타코는 문어 혹은 낙지 다 씁니다. 그리고, 아, 이거 많이 듣죠? 네. 장어. 특히 민물장어. 일본어로요? 은하기. 그렇죠. 이거는 뭐, 그 덮밥으로도 먹고 네. 참 맛있죠. 이게 맛있죠. 장어 자체가 맛있기도 하지만 그 위에 달달한 소스. 네, 소스.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저 우사기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우사기는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죠? 토끼. 그렇죠. 토끼는 우사기. 우사기. 그리고 장어는 민물 장어는 우나기. 그런데 또 비슷한 거 하나 있죠. 소문 일본어로요? 우와사. 그렇죠. 나 이거 되게 헷갈렸어요. 뒷얘기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냥 소문이 그냥 좋은 소문이 아니라 좀 안 좋은 소문. 요런 그 쉽게 얘기하면 연예계 루머. 뭐 요런 뉘앙스. 뒷소문. 뭐 그런 거를 이제 그 우아사라고 하죠. 그거 알아주시고요. 자, 굴. 일본어로요. 카키. 그리고 우리 꽃게 있죠. 옆으로 걸어다니는 네, 개. 옆으로. 그것도 참 많이 먹죠. 네. 일본어로요. 카니. 그렇죠. 카니. 그리고 고등어 한번 해볼까? 이거 쓰겠나? 어쨌든 고등어는요? 사바. 그렇죠. 근데 이거 초밥집 가면 많이 있는 메뉴라서. 그렇죠. 시메사바. 아, 우리나라에서는 뭐 아, 고등어도 많이 먹으니까. 자, 꽁찌 일본어로요? 삼마. 그렇죠. 이거 진짜 대표적이죠? 참치.
막으로. 그렇죠. 이게 또 근데 이게 깊게 들어가면요, 네. 되게 다양해요. 네. 왜냐면 막으로는 많죠. 참치 그 자체고요. 그 안에 대뱃살, 네. 또 뭐 무슨 살, 무슨 살 이런 거에 대한 일본은 되게 다양한데 지금 갑자기 오토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오도로, 오도로.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뭘 사겠어요? 자 우리 병풍원 이제 네. 유광석이랑 네. 본인이 아사코가 됐어요. 네. 자 생선 가게에서 뭐 많잖아요. 오징어, 게, 새우, 문어, 뭐 고등어, 꽁치, 참치. 한 두 개만 사봅시다. 뭐 살까요? 돈은 유광석 씨가 되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마그로랑요? 네. 네. 에비? 에비. 새우. 지금이 딱 새우철이에요. 아, 오케이. 아, 좋습니다. 자, 이러면 새우하고 참치를 딱 샀어요. 그리고 이제 야채 가게로 갑니다. 호박. 일본어로요? 갑오짜. 많이 들어봤죠? 네. 우리가 뭐 갑오짜, 갑오짜 많이 들어봤죠? 이게 호박이에요. 네. 그리고 버섯. 일본어로요? 키노코. 그렇죠. 요거 좀 재밌어요. 감자 일본어로요? 자가이모. 고구마 일본어로요? 사츠마이모. 저는 이제 이거 둘이 헷갈려 갖고 어떻게 외웠냐면요. 자가이모, 사츠마이모. 이게 고구마 감자는 알겠는데. 이게 둘이 헷갈리는 거야. 고구마가 자가이모였던가? 사츠마이모 이게 헷갈리는 거야. 비슷비슷한 거. 응, 그래가지고, 똑같이 이모니까. 그래가지고, 외우기를, 감자는 짜가이모, 이렇게 외웠어요. 우리 가짜이모. 자가이모잖아요. 발음, 그 교재할 때 자, 우리 지라 같은 발음 있죠? 자. 자가이모. 네, 자가이모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짜가이모. 짜가이모. 이렇게 외우고, 나머지는 하나는 사츠마이모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고구마 연결이 되죠. 자, 무. 일본어로요? 다이콘. 이것도 할머니들이 정말 많이 쓰는 말 아닌가요? 네. 시장에서 다이콘 하나 사와라. 근데 요즘 지금 이제 추워졌잖아요. 네. 지금 일본 가면은 편의점에서 오뎅 이런 거 되게 많이 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에 이제. 그렇죠. 네, 주먹만 한 거 잘라서 넣었어. 네, 다이콘. 그렇죠. 있죠. 그 오뎅 국물은 저는 이 무 맛이 정말 중요하다고 네. 생각해요. 이게 무, 생무 먹어봤냐? 생무, 네, 먹어. 나 좋아하는데, 이게, 매워. 그, 약간, 매워. 톡 쏘면서 달달한 무가 있고, 그냥 맵고 쓰기만 한 무가 있거든? 근데 이제, 달달한 무가 진짜 좋은 무지. 아. 자, 이건 너무 쉽죠? 네, 이거는. 자, 뭐... 양파, 일본어로요? 담아내기. 그렇죠. 담아! 구슬이란 뜻이에요. 네, 동그란 거. 그렇죠. 자, 불알은 일본어로요? 진담아. 그렇죠. 힘을 주어서 얘기하네요? 내기가 파예요. 네. 예. 그러면 구슬파. 그러니까 담아내기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양파인 겁니다. 자진 일본. 아 미안해요. 고추는 일본어로요? 토가라시. 그렇죠. 어 흔들림이 없네. 난 당황할 줄 알았는데. 두고 보자. 자 당근 일본어로요? 닌진. 이것도 많이 들었죠. 할머니들이 네. 많이 쓰죠. 닌진 많이 쓰죠. 네. 이게 당근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양파 할 때는 했죠. 파는 내기죠. 이것도 정말 많이 하는데. 배추 일본어로요? 학사이. 그렇죠. 저쪽 옆에 정육 코너가 있네요. 닭고기가 있어요. 일본어로요? 토리니쿠. 토리가 새예요. 네. 새. 예. 새를 총칭하는. 예. 그러니까 닭이라는 딱히 구체적인 그 일본 문어가 없죠? 닭은 니와토리. 씨발. 와, 이거 진짜 리얼로 욕한 거다. 이건 정말 리얼로 욕한 거다, 와. 나도 알아. 아는데. 우리가 닭고기 할 때 니와토리니꾸라고 안 하잖아. 그냥 안 하죠. 그냥 토리니꾸라고 하잖아. 새 조자를 써서 네. 새 조자는 토리입니다. 토리. 그런데 닭고기 하면 그냥 토리 니꾸. 네. 여기서 그 니꾸는 고기 육류 할 때 육자 있죠. 네네. 근육 할 때 육. 그걸 니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닭고기 하면 토리 니꾸가 되죠. 돼지는 일본어로 뭐죠? 부타. 그렇죠. 그러면 돼지 고기는 뭐겠습니까? 부타니쿠. 그렇죠. 우리 삼겹살 있잖아요. 네. 삼겹살은 일본어로요? 산단바라. 산단바라라고 그러냐? 찾아보니. 내 친구들은 산마이니쿠라 그런다. 산마이니쿠.
다 틀린 거. 삼 마이는 뭐냐면 한 장 두 장 할 때. 삼 마이는 세 장이란 뜻이거든. 삼 겹으로 쌓여 있다 그래서 삼 마이는 있구나. 그 우리가 말하는 그냥 삼 마이는 뭐예요? 삼 마이. 그럼 싸구려. 아. 이거는 삼 마이. 아 그것도 삼 마이지. 삼 마기니까 그건. 그러니까 옛날에 가부기 할 때 1장, 2장 말고 3장. 3막. 3막. 3막에 나오는 거는 잠깐 쉬었다가는 코너라서. 아~ 그래서 그 좀 그 주연 배우들이 아니라 그냥 단역 막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어,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들어가고 이제 3막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우리가 말하는 3막이가 그런 거네요. 그래서 거기가 아~ 원이 있는 거고요. 야, 자. 대단한데? 많이 아시는데? 응, 그러니까. 자, 닭이라는 일본어는요? 니와토리라는 말을. 나 뒤끝 있다? 자, 소고기 일본어로요? 규니크. 그렇죠. 규, 와규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네. 이 와라는 게 자기네. 그 중화 할 때 화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자기 스스로를 얘기할 때, 우리 거 얘기할 때, 와를 붙이죠? 뭐, 한우 같은 의미. 아~ 그렇죠. 일본의 한우 같은 그렇죠. 의미. 그렇죠. 규니쿠 하면 소고기를 뜻하죠. 자, 그래서, 그리고 둘이 이제 장을 보고 집에 딱 들어왔어요. 근데 아까부터 아사코가 속이 부글부글 아픈 거야. 아까 먹은 게 잘못됐나? 속이 살살 아픈 거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코가 화장실로 가요. 근데 이사 막 왔잖아요. 네. 사무실이. 네. 청소가 돼 있나? 안 돼 있죠. 화장실이 개판이에요. 막 저기 쥐새끼가 죽어 있고. 아니 오피스텔에? 네? 오피스텔에 쥐가 죽어 있어요. 쥐가 죽어 있고 저기 보니까 사람 손가락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알고 봤더니 그 오피스텔이 오랫동안 빈집이었거든요. 아, 왜 그런가 했더니 멕시코 마야 카르텔 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을 몇 명 썰었는지 알게 뭐야. 막 컵이 화장실이 아니, 막 미치겠는 거예요. 시치 썩은 냄도 나고. 아, 싫어. 그런데 그런 변기 커버에 앉을 수 있겠어요? 못 앉죠. 못 앉죠. 네. 그래서 필요한 게 굿 커버. 야 미치겠나.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뭐 아로니아진이라든지 뭐 너치커피나 소당포 뭐 그러면 사람들이 하는데 굿 커버는 또 뭐야 하시겠죠. 네. 이게 일본 제품인데요. 직수입한 거예요. 그런데 유사 제품들은 있잖아요. 이게 뭐라 해야 되지? 스티커, 접착 부분이 없어요. 아. 근데 너도 똥을 많이 싸봐서 알겠지만. 네. 변기에 앉잖아요. 변기 커버가 우리가 살이 닿는 부분이잖아. 변기 커버를 앉다가 가만히 무슨 스님 명상하듯이 정좌 틀고 꼼짝도 안 하고 똥을 싸지는 않잖아요. 그죠. 움직이죠. 또 그렇죠. 뭐 이렇게 핸드폰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변기 커버가 막 삐뚤어지고 이래봐. 짜증나잖아요. 변기 커버를 찬 이유가 없잖아. 그죠. 그냥 더러운데 싸는 거랑 뭐가 달라. 그렇죠. 맞장구 되게 잘 쳤다. 그래서 이게 접착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탁! 접착하고, 그 이제 탁! 싸고, 그래서 일회용이에요. 그래서 쭉 벗겨내서 변기 내려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 물에도 녹나요? 네, 25초 정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냥 내려버려. 씨발, 막히면 내가 막히냐? 어쨌든, 그런데 이게, 13,230원. 30원은 뭐예요? 몰라, 씨발, 가격을 붙여도 있다, 이러고 치냐? 근데 어쨌든 엄청 저렴하죠. 거기다 딴지 마켓에서는 10% 할인해주는데, 저는 이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오히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걸 여성분들이, 네. 술집이나 외부 나가거나 카페 가는데, 생각해봐요. 씨발, 이놈도 안고, 저놈도 안고, 씨발, 마사오도 안고, 태용이도 안고, 이정열 판사님도 안고, 이런 병기에 네가 안고 싶냐? 별로. 걔가 진짜. 그럴 때는 그냥, 어때요? 해주는 거지. 근데 어쨌든, 더럽잖아요. 그런데, 일회용으로 착, 깔끔하게. 접착도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고정 딱 시켜놓고, 한번 딱 싸고, 깔끔하게 탁 풀어서 버리면 탁 버리면 되죠.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얇긴 하지만, 하루에 화장실 몇 번 간지 모르니까, 몇 장을 핸드백에 갖고 다니잖아요. 네. 근데 무슨 생리대도 아니고, 허연 천 같은 거, 네모나게 접힌 걸 갖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되게 예쁜 파우치를 줘요. 손가방 같은 거. 거기 넣을 수 있는 전용 파우치를 줘요. 오, 같이 주는군요. 네. 그래서 하루, 뭐, 사람이 하루에 한 번 정도 싸지 않냐? 그러니까 많이도 아니고 한두 장만 챙겨 다니면 되죠. 근데 좋네. 그런데 가격이 13,000
230원? 230원은 왜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0% 할인가래요. 그리고 남자들은 뭐 작은 거는 서서 볼 수도 있는데 여자들은 다 그래야 되니까 여자한테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좀 생각할 때마다 안타까워. 뭐가요? 여자들. 불편하잖아. 아, 불편해요, 솔직히, 어. 진짜. 앉아서 항상 불. 서서해, 씨발. 안 되나? 서서. 제가 목욕탕에서 어렸을 때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렸을 때. 목욕탕에서 서서 해볼 수 있어. 하지만 그걸 대외적으로. 수십만 명한테 이렇게 떠들 수는 없어. 응? 누가 적어도 6만 명, 7만 명 이상 들어, 아, 이거를. 그렇게 많이 들어? 60만 명, 70만 명. 아, 무슨. 999만, 9,990만. 아니야, 69만 명으로 줄었어. 69만. 근데 어쨌거나, 어쨌든 불편하지. 그러니까 어쨌든 그 플라스틱 그 막 씨발, 그 세균 덩어리에 막 성병 환자들과 앉았던 그 씨발 그리고 또 엉덩이 살 거기 땀 좀 나냐? 허벅지랑 엉덩이에 땀이 나는데 그게 다 똥찌끄러기 아니야? 그 뒤로 남이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거 안 쓰는 사람들이 그냥 철벅 앉았다 그래. 그런 들었는데 네가 또 앉아야 돼. 사야겠어, 안 사야겠어. 사야죠, 당연히. 그런데 아사코는 샀네요. 그래서 아까 그 시체 썩은 그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아지트로 사용했던 그 화장실에 옆에서 막 손가락이 굴러다니고 이런 화장실에 너무 더럽잖아요. 그래서 자기 핸드백에서 파우치를 딱 꺼내가지고 이거 일회용을 탁 열어서 변기발 탁 씁니다. 그리고 딱 똥을 싸고 딱 꺼내가지고 딱 마무리하고 탁 나와요. 딱 나와가지고 그 유광석한테 나는 청소를 할 테니 넌 요리를 해! 딱 그럽니다. 싸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제 여러분도 세계 각지에서 생산되는 커피를 정말 저렴한 가격에 맛보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 기획상품 프리미엄 넛지 커피. 매달 대륙별 커피 3종이 여러분께 배송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세요. 홈페이지에 표시된 가격은 오타가 아니에요. 다이어트, 피부 미용, 변비 해소, 두피 관리. 이 밖에도 많은 효능이 있지만 짧은 광고에서 탄산수의 모든 효능을 일일이 다 열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탄산수 제조기의 품질과 가격입니다. 주식회사 사이들은 한국식약청에 정식 인증된 탄산수 제조기 소다 스파클 정품을 오직 딴지마켓에서만 충격적 최저가에 판매합니다. 강력한 성능, 압도적 최저가의 소다 스파클이 딴지스를 후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사코가 나는 청소를 할 테니 너는 요리를 하여라. 한석봉이야? 한석봉이 엄마? 그죠? 그래서 잠깐만 뭐 바뀐 것 같은데 남자가 청소를 하고 여자가 요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죠? 그죠. 네. 근데 아사코는 요리 못해요. 아사코는 요리를 할 줄 몰라요. 대장부들이 약간 좀 그렇죠. 그렇더라고. 거친 인생을 네. 살았거든요. 아사코가. 요리를 못하는 분이. 그래서 요리를 할 줄 몰라요. 그래서 내가 청소를 할 때 참 양심적이지 않나요? 그래도 청소라도 하는 게 어디? 그렇죠. 이게 뭐 구석에 앉아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네. 딴지 마켓이나 쳐보고 있어도 되는데 내가 청소를 할 테니 네가 요리를 하여라. 그 사장님인데. 그렇죠. 정말 아사코는 인간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청소를 합니다. 청소 일본어로요. 소지. 그렇죠. 소지 스루 하면 청소를 하다이죠. 네. 네. 소지. 이것도 할머니들이 참 많이 그죠. 소지. 그렇죠. 소지해라 소지. 소지해라 그러잖아요. 소지를 하다. 소지 오스루. 청소라는 뜻입니다. 소지. 자 그리고 이제 요리를 해야겠죠. 네. 요리하다 일본어로요. 요리오스루. 그렇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뭐 끓이기도 하고 볶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뭐 다지고 껍질 벗기고 으깨고 많은데 굽고 하겠지요. 네. 자 여기서 우리 오늘 주부 전문 현직 주부 전문가 아니 그건 아니지 가사 전문가. 아 가사 전문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병풍일. 네. 요리 어떤 거 잘하세요?
저요? 네. 근데 한식은 잘 못하고 일식이나 양식 위주로. 어, 잘 됐다. 뭐. 일식이니까. 아니, 유강식. 유강식? 유강석 씨도 한식은 할 줄 모르지. 아, 제일 깊어지니까. 자, 그럼 주로 어떤 걸 해 드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어차피 신랑하고 저랑 둘 다 맞벌이어서 반찬 위주로는 잘 안 하고 한 끼에 다 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아, 그래서 음식 쓰레기를 남기지 않는. 네. 현명하네요. 현명하네요. 어떤 본인이 알고 있는 리빙 포인트 없나요? 리빙 포인트요? 네. 대뜸? 그러니까 냉장 대뜸이 아까 내가 방금 들어오기 전에 준비해놓은 냉장. 네. 대뜸이 아니잖아. 냉장고 뭐 냄새 악취를 없애는 방법이라든지. 네. 냉장고 악취는 네. 이제 커피숍 가서 네. 커피 사 먹으면 주로 커피 찌꺼기가 많이 남으니까 네, 가게에서도 네. 네. 따로 준비해놔요. 네, 네. 그거 가지고 와서 좀 잘 말려서 넣어놓으면은 커피 성분이 원래 냄새를 좀 잘 빨아들이는 성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나 신발장 이런 데 넣어놓으면 좀 좋아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저 커피 찌꺼기, 네. 원두 찌꺼기 가는 네. 거 그거는 그냥 놔두면 곰팡이 쓰지. 네, 그러니까 말려야 돼. 잘 말려야 돼. 말려야 되는구나. 네, 잘 말리지 않으면은. 그래서 내가 저 차에 재떨이에 그거 넣었는데 곰팡이 폈군요. 한 2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버섯이 올라오더라고. 말렸어야 되는 거. 말려서 써야 돼. 알았어요. 실 같은 곰팡이, 하얀 곰팡이. 리빅 포인트 좋았어요. 자, 우리 전업주부님께서는 그 전직 판사님이자 전업주부님께서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자기만의. 저는 나물을 좋아하는데요. 네. 근데 맛있겠다. 기본이 그러니까 시나물. 양념이 우리나라 음식은 대체로 파마늘, 네. 참기름, 깨소금 이렇게 네 개는 기본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다 이제 소금을 넣을 거냐, 간을, 간장으로 할 거냐, 된장으로 할 거냐, 이제 그건 그때그때 이제 달라지는데, 뭐 재료에 따라서. 대략 보니까 파 한 숟갈, 깨 한 숟갈, 참기름 반 숟갈, 마늘 반 숟갈 하면 요 배합이 대충 맞더라고요. 거기다가 이제 간만 맞추면 아주 훌륭한 요리는 아니더라도 뭐 참고 먹어줄 수. 아. 어떤 그 다대기 개념인가요? 아니요. 그, 저기, 나물 무칠 때. 나물 무칠 때. 나물 무칠 때. 그러니까 그 아, 이거는 그러니까 다진파 한 숟갈. 네, 다진파죠. 예. 아, 예. 다진파. 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다대기는 이게 찌개나 이런 거에 핵심되는 그 덩어리잖아요. 양념. 양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나물 무칠 때 그런 핵심되는 양념 같은 개념인가요? 그러니까 기본으로 들어가요. 기본으로. 예, 그러니까 그 기본만 아~ 들어가면 예, 그 그러면 중간은 기본만 난다. 예, 기본 맛은 납니다. 어, 어떤 나물이든. 예. 그 다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사 때는 이제 마늘하고 파는 안 쓰는데 근데 뭐 제사 지낼 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니까 집에서 먹는 거는 그 네 가지 넣고 그다음에 간 맞추면. 아, 파도 다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파 다지고 마늘 다지고. 아, 주부들이 어떻게 하세요? 주부들이 지금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어요. 파는 그 저기 밑에 이렇게 물만 빠지는 통만 있으면 뭐 저기 락앤락에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물만 빠질 수 있게 하면은 썰어 가지고 그냥 손질해서 넣어 놓으면 되고. 아니면은 아예 얼려 버려도 되는데 얼리면은 맛은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마늘은 믹서기에 갈아 가지고 뭐 한 A4 용지 정도 크기로 해서 누른 다음에 그거를 그 얼리죠. 예, 저 비닐봉지에 넣고 그냥 얼려버림. 저는 쓸, 그냥 쓸그 때만. 얼음 트레이에 얼려가지고 1회분씩 묶어가지고. 어, 그 녹을 때 좀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냥 저는 이렇게 평평하게 하니까 바로 그대로 집어넣으면 그냥 녹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아침마당을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부나의 아침마당. 그 사장님께서는 뭘 어떤 요리가 가장 자신 있을까요? 저는 나물. 나물 역시 나물. 나물 무침. 그러면 맛있겠다. 건강식으로도 좋겠네요. 이제 당뇨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예, 그래서 이제 좀 채소 쪽을 많이 먹어야 돼서 보다 보니까 채소를 압축적으로 많이 섭취할 수 있는 게 나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물 쪽. 아, 아까도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병원 얘기하면서 그 당뇨 얘기 언급하셨는데. 예. 아이고, 아로니아진이라고 있어요. 먹고 있어. 아, 지금 드시는 거예요, 계속? 네. 네. 아, 지금 꾸준히? 사놓고, 중간에 지금 한의원을 다녀오는 바람에, 네네. 한의원 약을 먹는 동안은 잠깐 네. 지금 쉬고는 있습니다. 보관만 해두고 있습니다. 아, 보관을. 근데 네. 실제로 복용하셨죠? 네. 근데 병원에 가면, 저희가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아로니아진을 먹고 네. 나서, 네.
초기 당뇨라든지 뭐 콜레스테롤 수치라든지 뭐 LDL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게 효과가 있다 막 이런 그 간증들이 막 왔어요. 저 간증 한번 해주시죠. 그거를 간증을 하라고 하시니까 거기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그 전으로 뭐 수치를 재본 건 아니었고 네. 아 그냥 기분상으로도 괜찮아요. 사실 기분상으로는 아로니아진보다 아부나인 이온고가 훨씬 근데 그거는 있더라고.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뭔가 몸에서 처음에는 거부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안 먹던 게 들어오니까. 네. 근데 이제 좀 움직여볼까라는 느낌이 들게 하는 건 있더라고요.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네. 아로니안치는 안진뱅이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대단한. 거부감이 들었다가 막 움직이고 싶고. 그렇죠? 네. 막 삶에 활력이 생기고. 그죠?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이렇게 누워있거나 죽어 있다가 서서 뭘 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워 있다가 네. 사람이 활동적이 되고 뭔가 막 다 때려부시 아니 그건 아니구나. 막 이렇게 막 산에도 올라가고 싶고 활기가 생기고 막 그런 겁니다. 막 몸에 에너지 원이 생기면서 그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 아이언맨 가슴팍에 불 들어오는 거 있죠.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직접 그것도 아무나 장사미사도 아니고 네. 2급 종무원 전직 2급 공무원께서 간증을 하셨습니다. 네, 이거는 믿으셔야 예. 해요. 예, 이거는 누워있던 사람도 벌떡벌떡 네. 이렇게 세운다고 합니다. 네. 아로니아진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습니다. 아로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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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로니아진. 아로니아진. 여러분의 결제가 완치의 건강으로 보답됩니다. 클릭하세요, 여러분. 야, 이제 아예 종교가 됐구나. 자, 교회와 홈쇼핑 왔다 갔다. 야. 침착하시고요. 자, 우리 아로니아진을 직접 복용하시고 그 누뚱이를 보기 직전인 네. 어떤 분의 그 간증이었습니다. 사모님이 되게 좋아하시겠어요? 일단 제철을 먼저 먹여봤어요. 네. 예. 그 바깥 일을 하니까 네네. 먹여봤는데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괜찮구나. 그래서 네. 이제 처가하고 본가에 보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별 이상이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제가 이제 정말 처음부터 제가 먹을 걸. 믿습니까?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의 결제가 완치의 건강으로 보답됩니다. 은혜 받으세요. 자. 아로니아진. 그렇죠. 그럼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건강도 건강이지만요. 또 미용 생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 저 주부님께서는 네. 병풍일께서는 네. 또 그런 극강의 동안 네. 피부 관리법이 따로 있나요? 어 소다 스파크를 드신다고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요거까지는 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딴지 카페에서도 네. 그 탄산 들어가는 거 소다 스파클로 해서 만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답니다. 그래서 맛있구나. 그럼요. 그래서 딴지 카페 일하면서부터 급격히 피부가 좋아졌다는 소리 안 듣나요? 네, 들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광석이 요리를 해요. 그리고 이제 저쪽에서는 그 아사코가 청소를 하고 있고 유광석이 요리를 합니다. 자, 먼저 고기를 사왔잖아요. 네. 잘라야겠죠. 자르다, 썰다 일본어로요. 키루. 그렇죠. 키루. 네. 그럼 껍질을 벗기다 일본어로요. 카와오 무크. 그렇죠. 카와가 껍질이죠. 네.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다 카와오 무크 하면 됩니다. 으깨다. 일본어로요? 쯔부스. 널 으깨버리겠어. 그죠. 이런 은어로 네. 사용되죠. 그렇죠. 부쯔부스. 그렇죠. 이런 식. 자, 널 으깨버리겠어. 일본어로요? 오마요 부쯔부시데야르. 그렇죠. 자, 우리가 국이나 탕을 끓이죠. 끓이다. 일본어로요? 와카스. 와카스 됩니다. 밥을 짓다. 일본어로요? 고항오 타크. 저 고항 하면 우리 예전에 했죠. 밤고항, 뭐 히루고항 했죠. 네. 고항이 밥이죠. 밥을 짓다. 고항오 타쿠라고 합니다. 츠쿠루가 아니라 타쿠입니다. 그렇죠. 요거는 유의해 두세요. 츠쿠루는 네. 만들다죠. 네. 타쿠는 짓다입니다. 밥을 짓다. 요건 특화돼서 쓰이고요. 네. 우리 아까 타코야끼 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야끼니쿠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굽다 하면 일본어로요. 야쿠. 그렇죠.
야쿠 하면 굽다입니다. 네. 자, 계란 삶다 이런 거 삶는 거 있잖아요. 네. 삶다 일본어로요. 유데르. 유데로. 삶은 달걀도 그래서 유데타마고라고 하죠. 그렇죠. 삶은 달걀은 유데타마고라고 하죠. 자, 튀기다 일본어로요. 아게르. 그리고 기름에 볶다. 이따메루. 이따메루 하면 볶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막 이 유광석이 요리를 막 하고 있어요. 열심히 막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얘기 전에 우리 또 이제 뭐 흔한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 판사이자 전업주부이신 이정렬 판사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청취자들 중에 학부모도 되게 많아요. 네. 근데 판사다 이러면 와 공부 잘했겠다. 우리 아들도 판검사 시키고 싶다. 이런 욕망에 둘둘 쌓인 학부모들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많겠죠. 자, 책 많이 보셨습니까? 역사책은 좀 많이. 역사책. 예, 기억이 역사책. 있습니다. 위인전 역사책. 우리나라. 네. 그럼 이제 뭐 사회과학 도서라든지 인문 도서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건 좀 많이 안 읽으세요? 대학 들어와서 사회과학 서적은 좀 봤고요. 네. 인문학을 사실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고 네.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대개 서재가 있으신가요? 네. 거기에 어떤 책이 주로 쌓여 있나요? 요새 이제 급격히 주문을 해가지고 인문학 계열, 철학, 심리학, 그다음에 이제 여행 관련 서적. 요리. 아, 요리. 네. 네. 그리고 뭐 아무래도 제일 많기는 이제 법서가 제일 많고요. 아, 네. 전문적인 예. 전공하신. 네네. 대학도 법과를... 예, 법대 나왔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 그래서 책이 막 쌓여 있잖아요.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서재 공간을 차지하고 이러는 거? 예, 그래서 사실은 요새 이제 이북을 좀 쪽으로 돌리려고 생각은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네. 저나 제 아내가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들이 그렇죠. 들락날락하면서 이건 뭐지라고 해서 호기심에 뽑아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북을 하면 이게 원천적으로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놔두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고민 중입니다. 그죠. 네. 그런 고민들이 되게 많아요. 아. 물론 너처럼 그 집에 있는 거라고는 무슨 그 영화 잡지 한두 개랑 패션 잡지 두억 원밖에 없는 게 사실 그런 거 없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 네. 그러면 그냥 중국집 메뉴 이거 네, 그런 거 뭐 그 쿠폰 이런 거 그런 사람들은 전혀 동떨어진 얘기겠지만 좀 뭐랄까 우리처럼 좀 마사오님도요? 좀 이제 좀 이 인생에 대해서 알고 책 좀 가까이 했다 싶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지불이라는 공간은 한정돼 있는데 근데 책은 자꾸 쌓여가는데 네.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 있네? 해결할 방법이 국민도서관이란 게 있어요. 국민도서관이요? 네. 국민도서관 깜짝 놀랐죠. 국민판사가 소개하는 국민도서관. 그게 뭐야? 그게 뭐야? 국민판사가 이용하는 국민도서관. 국민도서관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월 만 원을 내잖아요. 네. 그러면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책들이 그 도서관으로 가는 거예요. 아. 보관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아~ 공간을. 그런데 남들도 그렇게 하겠죠. 네. 그럼 어떤 특정 공간에 어마어마한 책들이 막 쌓이겠죠. 네. 근데 거기서 내가 없는 책을 또 내가 읽고 싶잖아요. 네. 뭐 중고 책 사든지 새로 책을 사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컴퓨터 인터넷 들어가서 거기에 쌓여 있는 목록들을 검색을 해요. 그래서 이 책 있네? 이 책 재밌겠네? 하면 대여를 해요. 아~ 그러면 택배로 와요. 우와. 그리고 돌려주는 것도 택배로 받아가요. 오, 좋다. 그죠. 만약에 판사님 집에 있는 그 책들을 이렇게 좀 공간 재활용 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내가 뭐 다른 책도 이렇게 빌려볼 수 있고 막 이런 활용을 할 수 있다면 정말 하겠다 안 하겠다를 떠나서 일단은 솔깃한 제안 아닌가요? 어우 당연하죠.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굉장히 호응이 많습니다. 아니 그 저기 저희 집이 국립중앙도서관이 가까워서요. 아 그래서 거기를 이용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딴지마켓 자주 좀 들어가 볼 걸. 아, 제가 3일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벌써. 아이고, 3일을 안 들어가셨으면 정말. 예, 너무 오랫동안 안 들어간 거예요. 정말 죄송해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네, 3일 안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삼시세끼를 들어가야 되는데. 19, 30분. 그렇죠. 그런데 3일이나 그 식음을 전폐하신 것 같습니다. 오. 그래서 월 만 원에 이게 최대
25건까지. 근데 대여 기간도 두 달을. 우와, 길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거예요. 내 책이 예를 들어 10권이 있어요. 그걸 이 국민도서관에 맡기는 거예요. 파는 게 아니에요. 잠시 거기다 두는 거예요. 공간을 이동하는 거죠. 그럼 내 방에 공간이 생기겠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내 책을 대신 잠깐 맡아두는 거야. 근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막 있겠지. 그래서 검색을 해서 다른 책도 뭐가 있나. 또는 내가 읽고 싶은 책이 내가 없지만 내가 읽고 싶은 책이 생겼어. 검색해보니까 있네? 그러면 최대 25권까지 두 달 동안 빌려볼 수가 있어요.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좋다. 택배로 받고 택배로 돌려주고. 그런 국민도서관. 처음 들어봤죠? 네. 딴지 마켓에서만 이 가격이 아마 되게 좋을 거예요. 근데 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아무튼 딴지 마켓은 매일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루 안 들어오면 이렇게 좋은 게 막 생긴다니까? 시작 페이지로 설정해요. 그 시작 페이지. 그렇죠. 네이버 다음 이런 거 아니에요. 딴지 마켓이에요. 딴지 마켓을 시작 페이지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요리를 해서 먹어요. 아삭고가 딱 먹어보니까 야, 맛있어요. 오. 이 남자애들은 호감이 생기네요? 왜요? 아니, 뭔 야사골은 맨날 다 호감이 생겨요. 호감한 남자한테 다 틀려. 금사빠, 금사빠. 맛있는 음식을 해주는데 그럼 악감정이 생기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주부의 마음이에요. 나 원처럼 기껏 해줬더니. 얼마나 고생하고 해줬는데 가족들이, 어씨, 아빠 짜. 어? 어, 여보. 소태국이야? 이런 밥상 없고 싶죠. 먹지 마, 먹지 마. 우리는 밥 해주는 사람한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지가 처먹을 건 지가 만들자. 오. 그렇죠. 오. 그거 있잖아요. 왜 저 원양어선이라든지 무슨 남극기지 이런 데 있잖아요. 외부와 단절 일정기간 다. 거기에서는 셰프가 그 권력이 짱이래. 선장 다음으로. 아. 네. 맞아, 맞아. 남극기지 같으면 대장 다음으로. 그러니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은 권력자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어쨌든 유광석 씨가 탁 만들었는데, 맛있기까지 해. 그러니까 아사코가, 맛있네. 그러면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그 식탁 있잖아요. 그 테이블 밑으로 발을 툭 친다? 그 느낌 알지? 느낌 알지? 알아 몰라. 여우네. 망하려고. 야! 야! 아~ 알았어요. 너 언제 내 인내심의 한계의 끝을 네가 시험하는데 언제 한번 엎을 때가 있을 거야. 넌 조심해. 어쨌든 그래서 발로 맛있네 하면서 발바닥 있잖아요. 맨발이죠 서로. 야, 너 왜 이렇게 좋아? 야, 정신 차려. 그래서 발로 툭 칩니다. 툭툭 치나요? 네. 그러니까 맛있네 하면서 툭툭은 아니에요. 한 번. 맛있네 하면서 툭 쳐요. 네. 그랬더니 유광석이 개구쟁이 짓궂기는 이러면서 그날 밤이 저물어 갑니다. 딱 잠들기 전 네. 혹은 그들이 잠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음 주에 안 들을 수가 없겠죠? 아, 들어야겠네요. 들어야겠다. 그렇죠. 이거는. 아, 씨발. 너치 커피 빼먹었다. 너치 커피는 맨날 까먹어. 그러니까요. 자. 커피 안 좋아하니까 까먹는 거야. 그래, 맞아. 나 핫초코만 먹고. 나 커피는 안 좋아해. 근데 어쨌거나, 이제 발로 탁 쳤잖아요. 근데 유광석이, 개구쟁이 짓궂기는 딱 그러잖아요. 그래놓고서 기분이 좋잖아요. 그랬더니 커피 마실래요? 아삭고 짱? 그러면서 커피 믹스를 따러요. 그랬더니 네. 그 아삭고가 장난해 지금? 내가 그렇게 막 싸구려 여자를 보여? 어떻게 이런 커피를 줘? 조울증이야? 뭔가 정신 상태가 올바르진 않은 것 같아. 나한테 이따위 나를 어떻게 생각해서 이따위 커피를 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 가방에서 너치 커피 딱 그래갖고 커피를 다 먹으면서 이번에는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되게 길었죠? 저번에가 더 길었어요. 그랬나? 아 저번엔 많이 쉬었다. 아, 오늘 고생들 하셨고요. 네. 아, 다음엔 무슨 특집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은 주부 특집이었고요. 주부 특집. 나물. 네. 나물 레시피 하나 얻어갔네요. 네. 그리고 냉장고 탈취 방법 하나 얻어갔습니다.
사실은 일본을 얻어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이런 걸 얻어갔네. 아 그리고 그 비진하하님 따님 있잖아요. 그때 쪽팔린 딸 그분이 일본어 점수가 이번에 100점이 나오셨다. 아브나이 니온고를 듣고 일본어 성적이 오른 사람이 아 이꾼 정말 이꾼 알겠습니다. 쪽팔린 딸 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자 오늘 그래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판사하면 공부 많이 하고 네. 머리 좋은 사람으로 딱 떠오르잖아요. 사실이잖아요. 네. 자 오늘 배운 일본어 중에 남는 게 있나요? 저 불교에서는 고기를 안 먹는 거라고 네. 그렇게 들었는데. 네. 근데 아까 돼지고기가 붓다니구라고. 네. 아. 그래서 아 붓단 제가 알고 석가모니 아 불교에서 돼지고기는 먹을 수도 있는 거구나. 아, 그렇게 오셨구나. 아 그러네요. 오. 붓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 할 때 네. 붓다는 치사이찌가 들어가죠. 네. 붓다. 그렇죠. 붓다. 그리고 끝에가 타가 아니라 다죠. 다. 붓다. 그리고 우리가 돼지 얘기할 돼지는 치사이찌 없이 그냥 붓다. 네. 다가 아니라 타가 들어가죠. 붓다. 그러니까 이런 드립도 가능하겠네요. 네. 우리말에 있잖아요. 부처 눈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엔 돼지가 보인다. 그러니까 붓다 눈엔 붓다가 보이고 붓다 눈엔 붓다가 보인다.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병풍 1. 네. 일본어 하나 권장한 거 있나요? 저는 여러 가지 유리 용어 같은 거. 네. 지금 갑자기 유대루라던가. 아 유대루. 아, 그렇죠. 네. 유대루 삼다. 그래서 아까 삶은 계란을 유대다마고라 그랬죠. 네. 유대루 삼다. 그렇죠. 하나씩만 가져가면 돼요. 네. 많은 거 바라지 않아요. 그래요. 하루에 한 개씩만 얻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이 주부 특집하면서 생선이라든지 야채, 뭐 요리, 뭐 자르다, 갈다, 뭐 밥 짓다 이런 거는 왜 했냐면 갑자기 또 문법으로 들어가면 네. 애들이 또 헷갈려하고 짜증내고 어려워하고 그렇죠. 졸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진행해 봤습니다. 네. 그리고 판사님은 붓단 입고 하나 챙기셨고요. 그리고 병풍일은 유대로 네. 하나 챙기셨습니다. 오. 자, 이 정도면 어디예요? 맞아요. 그죠? 자, 이제 오늘 마무리한 인사를 하겠는데요. 소감하고 그리고 아브나이 니온고를 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듣게 되셨어요? 보다는 왜 듣고 있으세요? 사실 그 지금 참 사람들이 어렵게 그러니까 마음이 고달프게 살고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그 나는 꼼수다가 되게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그 반응을 받았던 게 사실 주제는 무거운데 그거를 유쾌한 웃음과 또 해학과 즐거움으로 그 승화를 시켜서 표현을 하셨으니까 거기서 또 얻는 것도 있으면서 즐거움도 있었고 그래서 아 재밌다 이렇게 따라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브나이 니온고도 네. 교육방송을 표방하시고 이렇게 문법이든 어휘든 그 일본어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거를 즐겁게 특히 저는 인트로를 들을 때마다 정말 아로니아진을 먹은 것처럼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 두 분이 그 시작할 때 그게 너무나 즐겁더라고요. 들을 네. 때마다 흥분되고 네. 그래서 뭔가 이 방송엔 철학이 있다. 네. 그래서 이 방송 계속 듣는 것이 저의 요새 네. 거의 상당 낙입니다. 아. 근데 그 철학이 뭔가요? 네. 그러니까 그 철학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근데 그냥 말초 신경만 건드리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얻어가는 것. 아 이거 내가 이거 들으니까 남는 게 있더라 하는 걸 주는 그런 네. 철학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애정이 가고 그래서 전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상당히 인생에 있어서 기억에 남을 만한 날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건요. 그 부인께서 아십니까? 예, 오늘 그러니까 제가 저기 행선지를 밝혀야 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저녁을 안 하고 나와요. 아, 죽으신데. 네네. 그 처음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건강 때문에 이제 뭐 여기저기서 뭐 그러니까 일을 다시 시작하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이 네. 몇 군데서 들어왔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건강 회복되기 전까지는
좀 보류에 두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네. 근데 몸은 좀 근질근질하더라고요. 특히 아로니아진과 아브나인 네. 이용고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네. 생각이 네. 들었는데 네. 자꾸 나가려 그러니까 제 바깥사람 얘기는 지속적인 거는 하지 마라. 네. 그거는 건강을 상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해도 뭐 이렇게 뭐 하나 잡으면 파고드는 스타일이어서 네. 저도 좀 걱정이 되고 이게 몸이 완전치 않은 상태에서 그런데 네. 단발적으로 하는 거는 네. 상관이 없다라는 네. 이제 허가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 연락을 받고 아 저기 딴지 라디오에서 교육 방송이 네. 있는데 네. 거기서 저기 게스트로 한번 나와 보라고 네. 저 방청객으로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깥 사람이 좀 의아해하더라고요. 네. 교육 방송에서 왜 부르냐? 네. 아 교육 방송인데 참 이게 유익하고 네. 즐거움을 주는 방송이다. 네. 제 바깥 사람은 그 못 들었었거든요. 안 듣고 네.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그 몇 회인가 거기서 그 몇 회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누구에게 줄까요? 네. 제가 설거지를 하다가 아, 그 인터넷에 떠도는 거 저희가 소개했었죠. 예예예. 예, 예. 네. 그거 설거지 하다가 네. 다행히 이제 그릇은 안 깨졌는데 좀 세게 떨어뜨렸어요. 아. 미끄러져 웃다가 이제 다친 줄 알고 네. 와서 뭐 저기 하는데 아 이거 정말 재밌는 네. 거라고 들어보라고 하면서 제가 그 부분만 들려줬거든요. 네. 참 좋아하는 거 하고는 뭐 했는데 네. 이제 아 그때 그 누구에게 줄까요? 그 나왔던 그 방송 나가는 네. 거라 그러니까. 네. 꼭 나가야 되겠냐. 네. 그렇죠. 아직 그 파일럿부터 전편을 다 이렇게 쭉 들어보면, 네. 아, 이게 정말 철학 있는 방송이구나라는 네. 걸 알 텐데, 네. 그걸 아직 그런 기회를 못 가져보니까 아. 제가 오히려 제 바깥 사람을 좀 불쌍해 하지. 네. 아, 바깥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는. 사람. 아, 저 안 양반입니다. 네. 바깥 사람께서는, 네. 바깥 분께서는 네. 아직 그 다 못 들어서 지금까지 모르신다. 아, 그거만 들었죠. 아, 누구에게 줄까요? 줄까요? 네.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그 아브나인 연구에 방청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네. 꼭 가야겠느냐. 네. 이 마서호님도 그렇고 초호기님도 그렇고 진짜 팬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특히 두산을 좋아하시죠. 아, 예. 네. 두산 베어스. 오늘 얘기하지 마. 오늘 얘기하지 마. 꼴지를 깨고 얘기하지 마. 이제 그래 그래서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되게 즐거웠고요. 아, 그 바깥 분께서는 꼭 가야겠냐고 만류를 하셨지만 네. 지금 이정열 전 반장님께서는 우리 방송에 그냥과 재밌겠다 하고 온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요. 보조 진행을 노리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적극적으로 방송에 네. 참여해 주셔서 아, 저기 죄송합니다 한 말씀 더 네네네 뭐 이게 편집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아까 저기 그 왜 저 판공비 뭐 법원에 아, 말씀을 네네.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 일단 그냥 월 20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네네. 드렸었는데 아까 이제 확인됐고 제 첫 판사거든요 아, 그래서 아까 확인했더니 한 200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면 고맙지. 아. 52만 원인가 46만 원인가 아. 월 아. 정도. 훨씬 더. 그렇게 얘기를 네. 막 그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네. 그러면서 이제 방송 아직 안 끝났냐고 그래서 아직 네. 안 끝났고 아마 내일 보게 될 것 같다. 라고 얘기하고 나를 끊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보조 진행을 노리시는 이정현 정판단님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저 우리 병풍원. 네. 네. 소감 한마디. 네, 이거 2주 연속이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야, 이거 진짜 보조 진행이신데. 네, 잘한다고 고정되겠네. 자, 소감 한마디요. 네, 저는 그냥 구경이라도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요. 네, 네. 오늘도 재밌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제가 본의 아니게 어떻게 좀 그 소다 스파클은 좀 약했던 것 같다. 근데 소다 스파클 사장님 조금 미안해요. 근데 오늘 그 새로운 광고들이 세 개나 네. 들어오는 바람에 꽂히는 바람에 좀 주소가 없었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더 정리돼서 더 임팩트 있는 광고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광고주 여러분들 매번 감사하고요. 자 청취자 여러분 다음 주에 그 식탁 밑으로 아사코가 네. 몹쓸 짓을 했죠. 추파를 던졌죠. 발을 툭 치면서 멋있네. 딱 그러니까 유광석이 속으로 그럽니다. 아, 여보. 그러면서 해는 떨어져 갑니다. 밤이 깊어가는군요. 맞다네 외치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맞다네.